1번 열린 구간에 미분 가능하다.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0분의 g'0의 값을 구하여라.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겁니다. 맞죠? 됐나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봐야 되죠. 일단 문제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0의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0 나와있죠. 나도 여기 0 집어넣어 볼게요. 첫 번째 x에 0 한번 대입합니다. x에 0 대입하면 f0 곱하기 루트 g0은 0 집어넣으면 이건 1 되죠. 맞죠? 0 집어넣으면 코산 0은 1입니다. 그럼 1 곱하기 1 해서 1 돼요. 자, 일단 요런 조건 하나 생겨있다. 맞지? 두 번째. 프라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미분 한번 해볼게요, 쌤이. 자, 왼쪽 미분합니다. f'x, 루트 gx. 자, 더하기. 5번에 뭐예요? 앞에 거 그대로에 두 번째 거 미분하면요. 2 루트 gx 분의 g'x.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얘 미분을 했다.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 맞죠? 곱미분 쓰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되죠? 2의 x승은 한번 그대로에 미분한 거 붙여서 적으면 되니까. 그대로 미분. 맞죠? 자, 이렇게 나온다. 이제 0 한번 또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0 곱하기 루트 g0 더하기 그 다음에 f0 곱하기 2 루트 g0 분의 g'0 이 값은 여기 0 집어넣으면 이거 1 되죠. 코사인 0 집어넣으면 1 되고요. 사인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1 곱하기 1 해서 1 됩니다. 됐나요? 지금 내가 아는 건 이거죠. 그럼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요 조건도 이용해서 얘 구하라는 거고 일단 보면 알겠지만 루트 g0이 나오면 좀 귀찮아. 맞지?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는요 루트 g0이라는 놈은 f0분의 1이에요. 당연히 뭐 역수도 되고요. 맞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로 바뀌어요? 얘가 f0분의 1로 바꾸죠. 맞나요? f0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값이 뭐대? 얘랑 얘랑 같으니까 지금 얘를 바꿔놨죠. 쌤이 이 방법으로. 그럼 f0분의 f'0이니까 여기 나와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값이 그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2분의 1 나왔다. 맞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하려고 보니까 예. 자, 근데 봐봐. 내가 g0을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냥 문제 푸는 센스죠. 루트 g0을 루트 때문에 보기 싫어서 바꿔버리면 g'0만 나오는데요. g'0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g0분의 g'0이잖아. 그래서 뭐하냐? 이번에는 얘를 바꿔버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얘들이 위치 바꾸면 얼마 돼? f0은 루트 g0분의 1이잖아.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루트 g0분의 1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루트 g0이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기니까 루트 날라가고 g0만 나오죠. 그러면 끝났네. 얘는 플러스 2분의 1 남아있고 g0분의 g'0이 돼요. 맞나요? 이게 1이다 이 말이고 끝났죠? 어차피 문제에서 언급했던 거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얼마인지 몰라도 얘가 1 됐다는 말은 요 놈도 2분의 1이란 말이고 얘가 2분의 1이라면 요 안에 있는 이 네모값은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겠죠. 1.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2번 두 함수 ft, gt가 나왔어요. 자, 매개변수 t로 하는 x는 ft고 y는 gt인데 자,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일단 기억부터 해봅시다. 자, 기억은 내용이 어려울 게 없어. 자, 델타 t를요 쌤이 그냥 h로 놓자.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 식은 어차피 0으로 가는지 봐주면 돼. 분모 0 가고 분자 0 가는지만 봐주면 되죠. 자, h에 0 집어넣었어요. 그럼 f1 묻는 거죠. 자, 여기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 돼?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맞죠? 3 빼기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더했으니까 0 됐어요. 맞지? 그럼 분자도 1로 가나? h에 0 집어넣으면 g1 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뭐다? 로피탈 가능하다. 자, 그러면 쌤이 델타 t만 h로 바꿨어요. h가 0으로 갈 때 미분합니다. 분모 미분하면요. f'1 더하기 h 이렇게 되겠죠? 속미분해봤자 1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위에는요 g'1 더하기 2h인데 요거 속미분하니 값이 2가 생겨요. 됐나요? 이제 뭐 하자? h에 0 넣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f'1분의 2g'1 이렇게 되네. 그럼 내가 f'하고 g'만 알면 되죠.
자, f't는요, 얼마되냐? 자, 15t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t 3제곱. 플러스 1이고요. g't는 4t 3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집어넣을게요. f'1은요, 여기 1 집어넣으면 15 빼기 20. 마이너스 5에 1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면요, 4, 2. 얼마 돼야 돼요? 6. 맞나요? 자, 앞이 2 있으니까 2 곱하기 6. 그럼 12죠? 약분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됐나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곡선 L, 은 이라고 됐어요. 이 곡선 L은 마이너스 2, 0을 지난데, 지나는지 봐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2, 0, 얘도 마이너스 2, 0을 지나려 그러면, 자, t 값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니은 이거죠. 지금 x를 ft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뭐가 돼요? 3t 5제곱, 마이너스 5t 4제곱, 플러스 4고, 두 번째 거, 0, 은, t 4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공통인 t가 있다라는 걸 밝혀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인수분해 누가 봐도 귀찮죠? 근데 얘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0이라는 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요거 3개, 항이 3개죠. 얘도 항은 3개지만 인수분해가 지금 잘 안됩니다. 오차고. 얘는 보기차식이라서 인수분해 되니까 굳이 내가 이걸 인수분해하지 말고 얘를 인수분해할게요. 얘 인수분해하면 t제곱 플러스 2, t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t제곱은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당연히 실수 t에 대해서 1로 나오겠죠. 그럼 t제곱 1이란 말은 t값은 얼마 돼야 돼요? 1이나 t값은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다. 됐나? 자, t에 1 집어넣읍시다. t에 1 집어넣으면 당연히 0 됐죠. 다시 여기 t에 1 집어넣을게요. 여기 1 집어넣으면 3 빼기 5 마이너스 2죠. 더하기 4 하면 얼마 돼? 2 나옵니다. 맞죠? t에 1 집어넣으면 x의 값이 2가 돼야 돼요. 이해되나요? 틀렸죠? t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4. 마이너스 8에서 4 더하니까 얼마 돼? x의 값은 마이너스 4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은 지나지 못합니다. 얘는 틀렸죠. 디귿 볼게요.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이게 미분 가능한지 못한지,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있는지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일반적인 문제들 전부 다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기억 니은 할 만합니다. 디귿이 문제인 거지. 뭐 얘도 문제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dy dx 해봅시다. dy dx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맞지? 매개변수니까 뭐 우리는 gt 요거 정리합시다. 그러면 4t 세제곱, 그 다음에 2t, 그 다음 밑에 거는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15t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t,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에요. 맞죠? 자,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하냐. 얘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거든.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떤 특정 값이 성립해야 되죠.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미분이 가능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우리는 망한 거야. 분모가 0이 됐다. 이거 정리했는데, dy, dx 정리했는데 분모가 0이 됐다.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돼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분모, 쌤 요 분모를 지금 분모가 우리 g't잖아. 맞지? g't 분모가 x, 이 분모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쌤이? 분모가 뭐가 성립하냐 하면, 이거 세제곱입니까? 쌤 잘못 적었나? 세제곱이죠? 분모가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생겨버리면 는 0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 분모가 는 0,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없다 이러면 얘는 미분 가능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쌤이 g't를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더블 프라임 t 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해보는 거죠.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60t 세제곱,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60t 제곱,
자, 요거 60t제곱으로 묶어버리면 t-1 되고요. 얘 그래프, 뭐 개형은 뭔데요? g'g't의 개형은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 0되는 놈이죠. 맞지? 그래, 얘는 원래 그래프는 이거죠. 0에서 3차인데 0에서 중근, 1에서 한근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마마뿔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g't의 그래프는, 그래프의 개형은요,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요. 내려왔다가 0 지점에서 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간다. 요 지점이 뭐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요 지점이 뭐가 된다? 1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요 놈의 그래프가 0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얘는 절대로 뭐가 된다? 그 지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요 값이 어디인지만 보면 되죠. x축이 만약에 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미분 가능한 거예요. x축이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미분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해보자. g't, 얘가 g't죠. 여기에다가 x에 1을, t에 1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4니까 이거 마이너스 4예요. 결론, 이 그래프를 쌤이 대충 그렸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렸다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1이고, 맞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4 나온다. 이건 쌤 개형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 결론, 이러한 지점이 생겨요. 요 지점이 뭐야? X축가 만나는 지점이거든. 맞지? 요 값들을 내가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해본다면 답은 끝났습니다. 안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라 해버린다면 이 그래프는 알파, X가 알파일 때와 X가 베타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맞죠? 분모가 0되니까. 분모 0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D가 또 틀렸어요. 답은 기억 1번입니다. 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뭐 F4GE, F4G'E 나왔고요. 문제에서 large fx를 합성함수로 나타냈을 때 요거 역함수를 구해서 정리하라는 건데, 일단 G'9부터 할게요. G'9라는 거는 그냥 이거죠. G'9라는 거는 G'X로 할까 먼저? G'X라는 거는 large f'의 gx 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됐나요? 그럼 내가 여기 9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봐봐. g'9라는 거는 large f의 g9가 되겠죠? 됐나? 그럼 g9를 찾아야 돼요. 근데 g9라는 거는요, f와 역함수이기 때문에 g9라는 거는 y값이 9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9는 g.fx다 이거죠. 이때 x가 뭐냐라고 묻는 건데 찾아봐야 되죠. 맞지? 봐봐. g 합성함수인데 g에 2 집어넣으면 9 나온다 했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2가 되면 돼요. 맞죠? 얘가 2가 되면 되는데 그럼 다시 fx가 2가 되려고 보니까 x에는 뭐 집어넣으면 돼? 4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결론, 아, 얘는 g9라는 거는 x에 4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 9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large f' 얼마? 4분의 1이에요. 맞나요? 다시 4 집어넣으면 f2, f2니까 자, 4 집어넣으면 f4, 이게 2니까 g2는 9 나오죠.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또 뭐 하자? large f' 4죠. 자, 그러면 이 large f' 에 대한 미분도 해봐야 되겠다. 이 미분하면 g'의 fx 곱하기 속미분 f'x 이래 나오죠. 그러면 얘 4 집어넣은 값입니다. 그러면 large f'4라는 거는 g'f4 곱하기 f'4 이거하고 똑같죠. 자, 근데 f4는 얼마였어? 2였죠. 그러니까 얘는 g'2가 되고요. f'4가 됩니다. 근데 g'2는 또 10이래요. 그리고 얼마 돼야 돼요? f'4는 4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3이겠죠. 맞나요? 얘가 3이네. 그래, 결론적으로 f'4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나요? 답 2번이겠네요. 4번. 함수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자, 그 다음에 y는 t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를 ft, t라 한다 라고 되는데, 잘 봐. 이거 지금 뭐예요? f
T콤마 T가 원래 우리 풀던 방법과 익숙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원래는 T콤마 FT가 나와야 되죠. 맞지? 흔히 얘기하는 얘는 XY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분명히 역함수에 관한 문제를 물을 겁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일단 대입부터 해보자. 대입부터 해보면요, 2에 F 얼마? 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FT 계산했더니 뭐가 됐다? T 됐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보면 지금 4의 FT 제곱이 있죠? 맞지? 대입 한번 해봤고요. 지금 쌤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다 정리해봐야 돼요. 4의 FT가 나왔다는 말은 얘를 뭐하라는 거야? 제곱하면 4의 FT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FT는 집어넣을 값이고.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제곱해보겠다고. 그럼 얘 제곱해버리면 4의 FT 그리고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플러스 4의 마이너스 FT 이렇게 되겠네. 는 t제곱이 돼요. 아, 이 말은 4의 FT 더하기 4의 마이너스 FT제곱은 t제곱 플러스 2입니다 라는 게 성립해요. 결론, 얘가 지금 뭐다 이거? 우리 t제곱 플러스 2입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적을게요. gt라는 거는 ft랑 곱하기 t제곱 플러스 2랑 한 값이다. 자, 이제 밑에 문제 또 보는데 G 프라임 또 나왔죠. 또 미분해야 돼요. 그럼 내가 미분 한번 해보자. G 프라임 T는 자 곱미분입니다. F 프라임 T에 T 제곱 플러스 2 그대로 한번 더하기 얘 미분 얘 그대로죠. ET에다가 FT 됐나요? 그때 또 뭐도 물었어요. 4분의 15 집어넣으래. 그러면 G 프라임 뭐 하래? 4분의 15 하래. 그럼 얘는 F 프라임 4분의 15 곱하기 뭐 이래 이거 4분의 15 제곱하면 곱하기 숫자로 바로 갈게요. 쌤 통문까지 해야 되겠다. 16분의 225 더하기 32 뭐 이렇게 되겠죠. 요거 4분의 15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5 곱하기 F 4분의 15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F 4분의 15 F 프라임 4분의 15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다. 됐나요? 해봅시다. 일단 봐봐. 내가 이거 FT 집어넣은 거를 2에 4분의 15 F 4분의 15 빼기 2에 마이너스 F 4분의 15를 뭐라 한다? 4분의 15로 한다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요거에 대한 역함수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역함수. 생각해봐. X에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Y가 돼야 되는데 얘는 XY가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XY 위치가 바뀌어 있어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얘를 찾을 수 있거든요. 얘는 솔직히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는 얘를 내가 K라 두면요. 잠시 그냥 임의로 뭐 A라 할까요? 이거 A라 두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은 4분의 15가 되고 A제곱 요거 A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5A 요거 A 곱하면 마이너스 1은 0이고 요거 4A제곱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4는 0이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4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4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4인데요. 얘가 지금 지수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다? 음수는 나올 수가 없다. 4밖에 안 된다.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2의 F 4분의 15라는 거는 얼마다? 4다. 4는 2의 제곱이니까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F 4분의 15라는 거는 얼마다? 2다. 2까지도 찾았어요. 됐나요? 그 다음 F 프라임 4분의 15죠. F 프라임 4분의 15는 내가 아까 언급했던 건데 시작할 때 언급했던 건데 봐봐. 요게 XY가 위치가 바뀌어 있는 형태잖아. 맞지? 맞나? 내가 봐봐. F 프라임 4분의 15라는 거를 이거 역함수를 내가 H라 하자. 만약에. 그럼 H 프라임 F 4분의 15가 되는데 보세요.
요 놈이 xy가 바뀌어있기 때문에요. 요 함수 자체가 hx예요. 다시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역함수 개념이에요. 원래 여기 t 집어넣으면 ht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나왔잖아. x의 값 여기 있고 y의 값 여기 있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역함수 관계야. y의 값을 집어넣어서 x의 값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 f에 대한 역함수는 이게 역함수예요. 이게 이미 맞죠? y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x의 값이 나왔잖아. 원래대로 가면 이게 f가 원래는 y 값이고 함수 값이니까 y의 값, x의 값 위치가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다? 이 함수의 역함수다 이거죠. 맞네? 그러면 자, 이거 계속 넘어가면 h'2가 되죠. 이거 f4분의 15는 2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h' 저놈에 대한 뭐만 구하면 돼요? 미분값만 구하면 돼요. h'x는 자, 이거 미분하면요 2x제곱 ln2 맞죠? 얘 미분하면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ln2 이렇게 나오죠. 얘는 ln2로 묶어내버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자. 그러면 h'2는 ln2 곱하기 4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7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7ln2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게 분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수해버리면 얼마 돼요? 17ln2분의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맞지? 자, 다 구했어요. 요거 그대로 따라갑시다. 그러면 쌤 얘 계속 정리할게요. 얘는 17ln2 분의 4 곱하기 16분의 257 더하기 요거 2니까 이거 약분하면 4 날아가고 15가 되겠죠? 맞지? 요거는 자동 이것도 4가 되겠네요. 맞죠? 17은 약분이 되나요? 일단 그냥 적자. 계산하면요 17 곱하기 4 하면 68 ln2 분의 257 더하기 15가 되고 자 문제에서 내가 지금 뭘 구한 거야? G' 4분의 15 구했죠. 그럼 여기에서 뭐 하래요? 15 빼래. 쌤 여기 바로 적을게요. 68ln 2분의 257 더하기 15에서 15를 뺐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68ln 2하래요. 문제 거저 좋네요. 이거 없어졌고 약분하면 다 날아가 버리네.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57이 돼야 돼요. 되겠나요?